안녕하세요. 상쾌한 가을을 맞아 가을꽃 꽃무릇으로 유명한 국내 3대 사찰 중에서 전남 영광 불갑사와 전북 고창 선운사 두 곳 영상에 이어 이번엔 나머지 한 곳 전남 한평 용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 꽃무릇 성지 두 곳을 보고 나서 용천사의 모습도 비교해보고 비 소식이 있어 비에 젖은 촉촉한 꽃무릇 영상을 담고 싶어서 9월 17일 찾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국내 최대 꽃무릇 고장인 한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용천사를 상징하는 용의 형상이 세워진 문을 통과해서 꽃무릇 공원과 용천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꽃무릇 공원까지 차로 3분이면 갈 수 있지만 25분 정도 걸으며 도로 양쪽에 조성된 꽃무릇을 감상하며 가도 좋아요. 15분 정도 올라가면 주차장이 나오고 주차장 맞은편에 용을 테마로 한 정원이 있는데 절에 있는 셈에서 용이 살다 순천하였다 하여 용천사랍니다. 변온 주변에도 꽃무릇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데 한평은 마을 전체가 꽃무릇이 피는 꽃무릇 고장이에요. 한평에 들어서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로수처럼 꽃무릇을 심어서 드라이브하기에도 환상적이에요. 도로 언덕에 식재된 꽃무릇이 끝없이 펼쳐지고 돌과 나무와 어우러진 풍경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꽃 감상하며 걷다 보면 금방 용천사 꽃무릇 핫스팟인 광양 저수지에 도착해요. 물과 어우러져 꽃무릇이 피어있는 광암 저수지는 용천사의 대표 전경이자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포로점이에요. 용천사는 꽃무릇 3대 사찰 중에서 꽃이 가장 일찍 피는 곳이라 꽃이 만개했으나 약간 시들고 있어서 9월 20일이 지나면 싱싱한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수지 너머에 꽃무릇 공원이 있어요. 저수지를 지나면 산 언덕이 온통 꽃무릇으로 붉게 물들어 있어요. 꽃무릇은 9월 초에 개화 시작하여 중순에 절정에 이르고 9월 말이면 꽃이 시들고 잎이 나와 다음해 봄에 시든다고 해요.
꽃이 있으면 잎이 없고 잎이 있으면 꽃이 없어 서로를 그리워한다 하여 상상화라고도 불리우는 특징도 모양도 독특한 꽃이에요. 꽃무릇이 사찰에 많이 있는 이유는 꽃무릇의 뿌리를 말려 만든 가루로 불교 탱화의 방부제로 사용하며 모기를 퇴치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